여기 화로가 있습니다. 화로에 여러 아이템들을 구울 수 있는데요. 화로에 뭔가를 굽고 잠을 자면 잘 자요? 이년도 뭐야? 잘 잤어요? 어? 분명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굽고 있습니다. 이 자식이? 화로에 뭔가를 굽고 네더로 여행을 떠난 뒤 열심히 피글린들을 놀아주고 아 살려주세요. 꿀꿀꿀꿀.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돌아왔는데 아직도 굽고 있습니다. 장난하나? 이 화로라는 녀석은 플레이어가 다른 세계에 있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플레이어가 있을 때만 일을 합니다. 어우 얄미워. 여기 거미줄이 있습니다. 와타시와 코미줄에 대해 플레이어가 거미줄에 떨어지면 낙하 데미지를 받지 않고 거미줄에 걸려 천천히 떨어집니다. 유부나는 손쉽게 플레이어뿐 아니라 다른 몹들도 거미줄에 떨어지면 거미줄에 걸려 천천히 떨어지죠. 그렇다면 거미줄에 떨어지면 무조건 안전한 것일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플레이어는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거미줄에 걸려 낙하 데미지를 받지 않지만 몹들은 거미줄을 무시하고 낙하 데미지를 받아 죽습니다. 이건 차별이다. 이 현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기 고양이가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라냐? 고양이에겐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요. 바로 고양이의 엉덩이가 아주 무겁다는 사실입니다. 내 엉덩이를 네가 왜 평가하냐? 평범한 고양이를 끈으로 묶으면 아주 가볍게 따라오지만 앉아있는 고양이를 끈으로 묶으면 고양이가 따라오지 않고 끈이 끊어집니다. 끈이 약할 거다냐? 정말 그냥 끈이 약한 걸까요? 그렇다기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고양이를 물에 넣으면 물에 떠오르지만 앉아있는 고양이를 물에 넣으면 가라앉습니다. 고양이 엉덩이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 전동 레일이 있습니다. 전동 레일에 전류가 흐르면 카트가 빠르게 움직이지만 반대로 전류가 없으면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또 여기 엄청 겹쳐진 카트가 있습니다. 카트를 여러 개 겹치면 레일이 없어도 빠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전동 레일에 이 겹쳐진 카트를 보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놀랍게도 브레이크를 무시하고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다가 다시 가는데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네요. 이거 완전 계단이네요. 여기 한 칸짜리 물이 있습니다. 이 물에서 낚시를 하면 놀랍게도 물고 가죽이 낚입니다. 에? 다시 한 칸짜리 물이 있습니다. 이 물에서 낚시를 하면 출처를 알 수 없는 물고기가 낚입니다. 여러분의 꿀맛! 계단 고인물에서 낚시를 해도 물고기가 낚이는데 이 작고 작은 고인물에서도 물고기 아니 잠시만요! 이 작고 작은 고인물에서도 놀랍게도 물고 아니 물병이 낚입니다. 놀랍게도 물고기가 낚입니다. 물고기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 라마가 있습니다. 라마 어때? 라마는 침을 뱉어 공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끔 라마가 침을 뱉을 때 엉뚱한 대상이 맞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부모나 자식이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 지금 나한테 침 뱉은 거니?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침을 주고받는데요. 침이 한번 빗나가거나 라마 한 마리가 죽기 전까지 끝나지 않는 엄청 더러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다른 몹을 알아보죠. 여기 늑대가 있습니다. 아우! 늑대는 충성심이 상당히 강한 몹인데요. 플레이어가 공격하는 대상을 따라 공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인님의 적은 나이죠. 그렇다면 늑대에게 자신의 부모나 자식을 공격하라고 명령하면 가족이 먼저일까요? 주인이 먼저일까요? 어휴? 당연히 늑대는 가족을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주인을 가진 두 늑대 사이에서 새끼 늑대가 태어났을 땐 자식을 공격하라고 명령하면 거부감 없이 자식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넌 내 자식이 아니라. 반대로 새끼 늑대에게 부모를 공격하라고 명령하면 거침없이 부모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 엔드 포탈이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엔드 차원먼트에 엔드의 눈을 모두 넣으면 엔드 포탈이 열리게 되는데요. 인공적으로 엔드 포탈을 만들 때 엔드 차원먼트를 밖에서 설치하면 엔드 포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엔드 차원먼트를 안에서 설치하면 비로소 엔드 포탈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건데.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엔드 포탈은 모든 면의 텍스처가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방법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설치하면 포탈이 열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디테일한데? 그런데 엔드 포탈을 세로로 설치하고 엔드의 눈을 넣으면 포탈이 열리기도 하는데 정상적인 위치가 아닌 이상한 위치에 열립니다. 그거 그렇게 하는 건가? 엔드 처음은 아래에 항상 용암이 있다는 점을 보면 엔드의 눈을 모두 넣고 바로 포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암살하기 위한 엔드 처음의 큰 그림은 아닐까요? 그건 아니야. 친구한테 써먹어보세요. 현피 신청을 받을지도 모르죠. 여기 오징어가 있습니다. 오징어. 오징어들은 하는 일도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열심히 움직이는 이상한 몹이죠. 너보다 할 일 많아. 그러나 이 오징어들은 플레이어가 관전 모드로 들어가면 갑자기 활동을 멈추고 놀랍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어 갔어. 다시 플레이어가 나타나면 열심히 바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왔냐? 어 왔어.
저 눈치 없는 놈. 주민들은 플레이어가 있든 없든 신경 안 쓰고 자기 할 일을 그대로 하는데 이 오징어들은 플레이어가 있을 때만 열심히 활동하고 플레이어가 사라지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다른 동물들도 플레이어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세상은 역시 짜고 치는 연극에 불과한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 위더가 있습니다. 네, 해골에 범벅이 되어 시들어라. 위더에겐 아주 무서운 숨겨진 능력이 있는데요. 위더 효과로 시들어 죽으면 괜찮지만 위더의 해골에 맞아 죽으면 가끔 모든 아이템이 사라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디 갔어? 위더 해골의 폭발로 아이템이 터지는 것 같은데 네더라이트 장비도 모두 증발시켜버립니다. 크리퍼에게 터져 죽어도 아이템은 그대로 있고 TNT에 터져 죽어도 아이템은 그대로 있고 다른 폭발에 다 터져 죽어도 아이템을 떨어뜨리는 게 국룰 응? 난 다 터버려. 아무튼 왜 위더 해골로 터져 죽으면 아이템이 모두 증발하는 걸까요? 내가 먹었어. 유일하게 네더의 별은 폭발에 면역이 있어 사라지지 않는데요. 위더의 상징이자 위더의 아이템인 네더의 별만 가지고 있으라는 위더의 메시지는 아닐까요? 네더의 별만 허용하겠다. 위더랑 싸울 때 중요한 건 두고 가세요. 저는 경고했습니다. 화약이랑 염료를 사용해 폭죽탄약을 만들 수 있는데요. 추가로 특정 아이템들을 넣어 특별한 효과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폭죽탄약에 크리퍼 머리를 넣으면 블루위키님, 응? 제 이름 불러주세요. 비켜, 시간 없어. 네, 유유. 폭죽탄약에 크리퍼 머리를 넣으면 폭죽에서 크리퍼 머리가 나옵니다. 와우! 근데 플레이어 머리를 넣어도 크리퍼 머리가 나옵니다. 이게 뭔? 아니, 스켈레톤, 리더 스켈레톤, 좀비, 심지어 드래곤 머리도 크리퍼만 나옵니다. 아니, 진짜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크리퍼. 가끔씩 아기 좀비는 닭을 타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와. 아기 좀비 주민도 닭을 타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와. 이 상황에서 아기 좀비 주민을 치료하면 뭐 뭐야 갑자기 왜 그래? 좀비 그렇게 치료하는 거 아닌데 블루미끼 수경장. 다시 아기 좀비 주민을 치료하면 아기 주민은 그대로 닭을 타고 있습니다. 마치 아기 주민이 닭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아기 주민이 성장해도 계속 닭을 타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동물학대 아닌가요? 지금 제 손에는 아주 귀여운 아울로트리 있습니다. 이 아울로트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빈 양동이가 있습니다. 자, 이 양동이를 왼손에 들면 다시 아울로트리 생깁니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른손에 들면 아울로트리 생깁니다. 빈 양동이죠? 그냥 설치하면 그냥 아울로트리 생깁니다. 물을 담아볼까요? 물 양동이가 되었습니다. 물 양동이를 설치하면 아울로트리 생깁니다. 이 양동이는 그냥 아울로트를 계속 만들 수 있는 마법의 양동이입니다. 완전 괴담이네요. 위더 머리에 아울로트를 올리면 위더는 아울로트를 공격하고 싶지만 공격할 수 없고 그냥 하늘로 높이 날아가 버립니다. 재미있는 점은 위더가 아울로트를 공격하기 위해 위더가 소환된 위치에 주기적으로 위더 해골을 던지는데요. 이 방법을 활용해서 위더빌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민 마을을 테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주민에게 발사기를 사용해 방어구를 입힐 수 있습니다. 다시 마법 부여 방어구를 입힌 주민은 좀비한테 맞았을 때 좀비도 데미지를 받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 주민 100명과 좀비 100명을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놀랍게도 주민이 이겼습니다. 아니요, 제가 다 이깁니다. 여기 우유가 있습니다. 미리 웃으면 믹. 우유는 우민들에게 신성시되는 음식이며 주민들이 아주 혐오하는 음식인데요. 우민이 우두머리를 잡으면 흉조라는 디버프가 걸리며 플레이어가 마을을 찾아갔을 때 습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흉조를 가지고 있을 때 우유를 마시면 흉조 효과가 사라집니다. 어우, 저 사람은 우유를 먹었구만. 아주 착한 친구니까 한번 봐주자고. 반대로 습격을 막아내면 마을의 영웅 효과를 받는데 우유를 마시면 마을의 영웅 효과가 사라집니다. 감히 우유를 마셔?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영웅이 아니야. 주민과 우민이 싸우는 이유는 우유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방어구에 가시 마법 부여를 하고 갑옷거치대에 장착한 뒤 때리면 데미지를 받습니다. 근데 몹이 공격할 땐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 차별이네요. 여기 마녀가 있습니다. 마녀는 생각보다 쓸모없는 몹인데요. 이 마녀를 유용하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블록 공간에 집을 만들어주고 주민들을 넣고 벼락을 유도해 마녀들로 바꿔줍니다. 우리가 더 유용하잖아. 대체 왜? 자, 그리고 어떻게든 우민 한 명을 데려옵니다. 맛있는 거 준다며? 어디 있어? 이름표를 이용해 사라지지 않게 이름을 정해주면 무한으로 재생 포션을 공급해주는 신기한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마을에 습격이 올 때마다 마녀는 재생의 물약을 던지는데 이 위치에서 무한대로 재생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습격도 잘 안 오는데 그렇게 실용적이지 않구만. 아,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습격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기 때문에 습격이 끝나면 새로운 우두머리 우민을 잡아야 합니다. 더 쓸모없잖아. 우리 아빠 다시 돌려줘. 마녀를 또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